범인은 공기였어, 공기! 아, 근데 깎아놓은 사과를 어떻게 공기랑 만나지 않게 하지? 그거야 쉽죠. 통 안에 넣어두면 되죠. 짜잔! 나도 핑크랑 같은 생각이야. 오호! 오늘은 우리 모두 척척 마음이 맞아서 술술 잘 풀리네. 부하쌤이 깜짝 놀라게 한 번에 성공하자고! 가자! 기다려보자. 언제 되는 거야? 30분! 차가 색깔이 변하지 않았겠죠? 아, 잠깐. 보나마나 성공일 거야. 이 기쁜 소식을 부하쌤에게 바로 알려주자고. 그럼 다 같이 부하쌤!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혹시 벌써 성공? 네, 보세요. 짜자잔! 넣어주면 공기랑 만나지 않을 텐데. 오만나. 통 안에는 이미 공기가 들어있었다고. 사과 안에 있는 효소가 통 속에 들어있던 공기들과 만나 사과색을 변하게 한 거지. 아유,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어쩐지 쉽게 성공한다 했어. 그럼 통 안에 있는 공기를 빼야겠다. 공기 나가라, 나가라. 너, 오만나. 그런다고 공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기는 우리 주변에 언제나 계속 가득 있지. 그럼 어떻게 하지? 뭐, 공기를 없애지 않고도 사과 색깔을 변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 그게 뭐예요? 알려줄 거면 뭐하러 특명을 냈겠어? 그지? 공기를 없애지 않아도 사과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갈색으로 변한 사과는 이제 그만! 아하! 물에 푹 담가둔다! 그래, 그래! 그냥 목욕하는 게 아닌가 봐. 그렇지, 그렇지. 물에 무언가를 넣어야 해. 타라, 타라, 아주 타라. 과연 물에 무엇을 넣어야 할까? 우리의 생각을 모아보면 성공할 수 있다고 푸아쌤은 강력히 말합니다.